이어서 또 살펴보죠. 96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제5절 시행자 변경 사유는 눈으로 좀 찍어 놓으십시오. 찾나요? 자, 이 시행자는 지정할 때도 도시발굴을 지정했던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해 줍니다. 너트라 사유라고. 그 시행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교체할 수 있어요. 이걸 변경 사유라고 하죠. 그중에 수치 나온 게 중요해요. 어떨 때는 1년 만에 어떨 때는 2년인가 이 수치를 정확히 암기하세요. 그래, 이 시행자에게도 사별하라고 실시인가 고시 내렸단 말입니다. 근데 몇 년에 사업에 착수하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가? 2년. 이 수치 어마어마 중요해. 보고 계셔요? 2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해 나가게 될 때는 1차적으로 이 안에 있는 토지수와 그들이 만든 조합이 시행으로 증거받을 수 있거든. 그 시행자였던 그네들이 몇 년에 실식을 작성해서 인가를 신청해야 되냐면은 이 구역 지정으로부터 1년이 해야 돼, 1년. 1년이란 말 중요해요. 1년에 실식의 인가를 신청했는데 안 했어. 그러면 시행을 변경해도 할말 없다. 이렇게 받으세요. 그게 중요해. 6개월로 두번 나왔습니다. 가로 안에 있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6개월 그 가로 안에 있는 거 지워버려. 안 보이게 지워버리고 1년이라는 수치를 꼭 암기하세요. 알겠죠? 혼란스러우니까 가로 안에 수치 지워버리고 1년이란 말꼭 암기해야 돼요. 그리고 3번, 4번은 참고로 읽어보셔요. 그 다음에 밑에 시행자로 정할 수 있는 약간 했어. 공공사업시행자 국지정보. 밑에 민간사업시행자 오른쪽 범위 나와 있죠. 민간사업시행자 쫙 있어요. 그거 도시발굴 안에 마지막 줄 봐봐요. 도시발굴 안에 토지소자지 건축물 소자 아니다. 이거 취하고 다음에 통과 되겠네. 오른쪽 넘어오셔서 손 아까 했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장 넘어가서 보시면 98페이지 나오죠. 98페이지 이 도시개발 조합이 나옵니다. 이 도시발자원 별도로 함재가 출제될 것이니까 잘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이 도시발자원 무슨 방식을 정해서 사업을 하게 될 때만 만들어 나오냐? 환지 방식. 그것도 도시발굴 전부를. 알죠? 그때 시행자가 돼서 조합이 만들어지는데 도시발자원 이렇게 도시발굴이 지정되었다. 이렇게 지정 고시가 된 후에 이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요. 7명 이상이 우리 조합 설립하겠다라고 설립인가 신청서를 만들어서 인가를 시행합니다. 이 구역을 지정했던 지정권자한테. 인가 신청해서 인가를 받게 되면 설립인가. 바로 조합이 성립된 게 아니라 그날부터 이거 조합 설립인가 받으면 그 자체는 조합 설립행위라고 하는 그 행위가 완전한 범위로 해서 효력을 발생할 뿐이지 조합이 성립되지 않아요. 설립인가 받고 나서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에 가서 등기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조합 설립했어요라고 등기를 해야 돼. 등기를 함으로써 그 사람은 결사체에 법 인격이 부여돼서 관리 주체 일종의 법인으로서 조합이 성립된다. 조합이 성립되려면 뭐까지 꼭 해야 되는가? 등기까지 해야 한다. 이게 아주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알겠죠? 자, 이때 여기 조합, 여기 봐봐요.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고자 할때 최소한도 토지수가 몇 명이 생이 함께 연대성이 돼야 되냐? 7명이 수치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래 이때 도시개발자원 때 계좌를 개로 생각하지 7명으로 생각하라 그랬죠. 7명 수치 중요하니까 토지소유자의 건축물수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인가 신청서에 있다 우리 조합 설립하려고 했어요라고 이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해야 돼. 이때 인가 신청했다는 동의 요건 중에 면적의 3분의 토지면 이 안에 있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총수의 얼마? 2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의 동사가 필요하다. 이 아주 수치 중요합니다. 와자하고 이 수치 보게셔요. 이때 이런 요구 맞춰가지고 인가 신청했던 인가 내렸다 합시다. 인가 받고 나서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 변경을 또 받아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사항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해서 변경 신고 대상이다. 두 가지. 알았어요. 주된 사무 소지 변경, 공고방 변경 찾았나요? 있어 없어요? 있을 걸 바로 밑에 찾기가 그렇게 어려울까? 바로 밑에 나왔는데 밑에 셋째 줄 위에 셋째 줄 제일 위에 보여 안 보여요? 보이죠? 자 그거 받으셔. 자 이 수치 아주 중요하고 와자 중요하고 이거 수치 꼭 암기해야 돼 여러분은. 이때 봐봐요. 이 동요권을 계산할 때에 거기 클로바 있잖아요. 클로바 있어 없어요? 이때 동요권 계산할 때 이 면적 있잖아요. 이 안에 국공이 있다면 국공이 면적 포함할까 제할까? 포함. 그러죠. 그 다음에 한 필지의 소유자가 한 명이면 한 명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공유로 됐다 그러면 공유자를 대표하는 한 명만 토지소로 인정하지 각각이 토지소로 인정된 거 아니다. 알겠죠? 근데 이 땅은 하나의 대지로 돼 있어. 공유로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집합금으로 수임이 가능한 범위에 따른 집합금으로 구분소유자가 있다. 구분소유자는 땅에 대한 지분자일 건데 그때는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소 한 명 한 명으로 인정해준다.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보이시죠? 이때 여기 봐봐. 여기 조합설 인가 신청할 때에 동의했던 친구가 바로 인가 신청을 하기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인가 신청인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되면 그냥 동의사에서 제한한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동의를 받는 순서는 일단 국공일 빼고 국공일 제한 사유주권 먼저 받아보고 사유주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달됐다. 그러면 나중에 국공일 가정한테 가서 동의받으면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2번 성립식에 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조합은 자격 이렇게 이제 조합이 성립됐다 합시다. 그러면 조합이 성립되면 조합의 구성 조합은 동의한 자만 될까 토지소유자 다 될까 강제로 이 안에는 토지소유자 다 강제로 되는 겁니다. 있어 없어요? 있을걸. 그중에 동의 여부를 불러 토지소유자는 다 조합이 된다. 이때 조합원 중에서 의결권을 갖고 있는 조합원이 있어. 아까 이 조합총회에 이르러서 여러 가지 안건을 의결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한 필지 땅이 A5형제가 공동 소유하고 있었어. 지분을 가지고 5분의 1. 그때 공유자는 각각 의결권을 하나씩 주는 거 아닙니다. 대표 공유자 한 명에만 의결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이 있고 의결권이 없는 조합도 있다. 이렇게 해서 조합원은 이때 의결권을 갖고 있는 조합원 중에서 조합총회를 가지고 조합장이사 감사를 선임합니다.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총회를 반드시 줘서 운영하는데 이 총회를 통해서 임원을 뽑게 돼 있어요. 임원. 조합장이사 감사. 보고 계셔요? 뭘 뽑는다고? 조합장이사 감사 임원을. 임원을 뽑을 때는 반드시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중에서만 뽑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이때 이 의결권을 갖고 있는 조합원이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안 돼요. 결격사유는 네 개를 꼭 봐두셔. 미피, 파금. 뭐라고? 미피, 파금.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알죠?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후 끝난 후 2년 지나지 않는 자,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네들은 뭐가 될 수 없다고요? 임원, 조합원이라 임원 꼭 아시고, 그리고 이자들이 아닌 자 중에서 임원을 선임합니다. 이때 임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그 다음날 당연 퇴임체 됩니다. 그때 9번 봐보세요. 9번 보고 계세요? 9번 다음날 임원자를 삭신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8번 9번 그리고 조합에는 조합원 수와 관계없이 임원은 반드시 됩니다. 의결까지는 조합원이어야 됩니다. 소유자만이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장은 총회 대원의 의장이 됩니다. 이사의 의장. 그 다음에 10번 이 임원은 겸직이 금지됩니다.
겸할 수 없죠. 11번 중요하죠. 조합장 이사 자기를 위한 저가 계약이나 소송은 누가 조합을 대표하는가? 감사. 그리고 저기 이제 5번과 6번, 7번 올라가서 5번, 6번, 7번을 볼까요? 조합원의 의무가 나있죠. 의무는 조합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죠. 동그라미 3번. 조합원이 내할 부담금이라든가 부가금이라든가 연체를 체납하면 조합원 지자체한테 징수 위탁 하나 하고 징수한 금액의 4%를 그 지자체한테 위탁수수 교부해 줍니다. 4% 알아두시고. 6번 중요해요.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평당 의결권 행사하지 보유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차등 의결권 행사하는 건 절대 아니다. 7번. 이 대원회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데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이면 둘 수 있는가? 50명. 둘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둬야 된다. 틀려요. 그 다음에 밑에 의결권 수 아까 했네요. 공유토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한 명만 의결권이 있다. 중요하고 공유토지 내 구분소유자 있다면 구분소유자 별로 그게 각각 의결권이 하나씩 인정된다.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봐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해도 됩니다. 넘어가셔서 100페이지에 살을 거. 이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에는 뭐가 꼭 포함되든가? 지구 단위가 포함되든다. 그리고 2번 아까 했으니까 꼭 읽어두시고 3번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 계획 속에 지금 지구 단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 군관리계 결정고시가 있는 걸로 관여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하고 오른쪽 넘어오십시오. 101페이지 도시발사업 시행방식 아까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여러분은 여기서 알아둘 게 뭐냐면은 어떤 사유가 있으면 수용 사용방식을 정해서 하는가? 집단적. 그 말이 중요해요. 남은 다 환지 방식이다 이거. 그리고 다음에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102페이지 102페이지 수용 사용방식에서 103페이지 4번이 중요해요. 토지상환채권 발행. 토지상환채권은 무슨 방식을 정하는 사업자일 때 발행해 줄 수 있는가? 수용 사용방식. 이것은 한 문제감이니까 잘 봐두시라고 그랬죠. 꼼꼼하게 봐두셔야 돼. 먼저 토지상환채권은 누가 발행자냐? 발행자부터 알아야 돼. 아무나 발행가 아니야. 시행자의 자격이 있어야 돼. 시행자. 뭐예요? 시행자. 시행자. 시행자 아니면 절대 발행할 수 없어요. 1번에 나와 있죠? 있어 없어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나와 있잖아요. 사업 시행자. 시행자만 발행할 수 있다는 것 중에. 시행자는 그 안에 있는 토지사업 원해야 돼. 매수금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건축물 상환하는 채권, 이걸 약적으로 토지상환 채권이었죠. 2번 다시 한번 봐봐요. 누구만 발행권자다고? 시행자. 시행자 아니면 절대 발행할 수 없어요. 이때 시행자 중 공공사업 시행자 있고 민간사업 시행자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공공사업 시행자 발행할 때는 지급보증 받지 않아. 근데 민간이 발행하면 사업 도중 부도날 수 있으니까 꼭 받아야 돼. 지급보증을. 이게 중요해. 차이점. 누가 발행할 때만 지급보증 받도록 되어 있는가? 민간. 그렇죠. 밑에 손 잘 읽어두시고 발행 방법은 꼭 김영주권으로 발행하지 무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발행할 때 시행자는 누구한테 가서 승인받아야 되냐? 자기를 시행으로 정했던 지종권자한테 가서 승인받아야 된다. 다만 지종권자 지가 시행을 자기한테 승인 안 받는다. 5번 중요해요. 발행규모. 이 토지상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상환해 주신 토지 건축물 규모는 일반한테 분양할 토지 건축물 얼마를 초과하면 되냐? 2분의 1. 수치 잘 나와요. 3분의 1로 나온 바도 있어요. 틀려요. 6번. 이 토지상환채권은 여러분이 지금 권리자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이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어마어마충. 이전 가능하다. 이전해가지고 B가 가져갔다 합시다. 그러면 그 자가 명의변경을 제대로 해야 되거든. 명의변경할 때는 이 사채를 받던 시행자 토지상환채권 원부를 지내던 사무실에다 가지고 있어요. 원부에다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록해달라고 해서 기록하고 이 토지상환채권 증세에도 증권이라고거든. 이 채권 증권에도 증세에도 바로 취득자 성명과 주소를 기록해야 돼. 양쪽에 다 기록해야만이 대항력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행자 대항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유는 누가 적은가? 발행자. 그리고 8번 직권 목적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중요. 없다면 틀리겠어요. 질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채권 원부에 기재되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발행자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네요. 그리고 발행자는 질권이 설정될 때 토지상환 제기했다 그 뜻을 표시해 줍니다. 넘어가시고 그 넘어가서 보면 선수금이 나오죠. 선수금은 2번 3번 좀 보세요. 2번 이 선수금은 도시발사업을 무슨 방식으로 진행할 때만 선수금을 받았을 수 있냐? 수용상방식. 수용상방식을 정하는 사업장에 엄청난 보상금하고 사업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 도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아서 사용하려고 하는 자에게 미리 그 대금을 미리 전부 일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원형지를 공급받아 이용하는 자에게 미리 그 대금 전부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이걸 선심이라 하는데 시행자가 선심을 받아 쓰려면은 자기를 시행으로 정했던 지정권자한테 꼭 승인받아야 돼요. 지정권자에서 승인 안 받고는 선수 함부로 받아 쓸 수 없다. 이거 받으시고 특히 민간 시행자가 선수를 받아 쓰려면 공사를 좀 진척시켜야 돼요. 공사가 몇 퍼센트 이상 진척될 때만 선수를 받아 쓸 수 있냐? 10% 이거 수치 좀 받으세요. 그 다음에 이 수용 방식을 정하는 사업장 할 때게 여기 이렇게 아직 시행자가 협의 매수했던 강제 수용에서 보상제 소유권 다 넘겨받았네요. 넘겨받아가지고 뭐 한국 토지농사다 이네가 넘겨받아서 작교를 해놨어. 이런 상태에서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는 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원래 상태 땅을 원형이라 하죠. 도시발사로 조성되어 있지 않는 원래 상태 토지를 원형이라 한데 원형지를 이 전체 면적 대비 얼마 이내 벌면서 싸게 공급할 수 있냐? 3분의 1까지. 이 수치 어마어마 중요하다. 얼마요? 3분의 1. 시행자가 원형지 공급할 때는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아서 공급하는데요. 원형지를 공급받아서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자는 법정된 5명만 받아갈 수 있어요. 국지공하고 학교 공장도 직접 사용한 자. 암기하세요. 그리고 원형지를 받았던 친구 국가하고 지자체 빼고 몇 년 동안 매각 함부로 못하냐? 10년. 근데 국가하고 지자체는 바로 팔아먹어도 돼요. 알겠죠? 그게 중요해요. 별표 중요해요. 별표. 국가 지자는 바로 팔아먹어도 된다. 알아주시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가로 3번 이 박스 안에 들어가 봐요.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원칙은 국지공 중에서 원형지 개발자 선정하려고 한다. 아까 그때는 수익계약방으로 선정이 돼야 국가가 산다고 지자체가 산다고 와서 받아가세요라고 계획서 준 것을 수익계약방으로 선정한다 그래. 근데 무슨 용지로 팔아먹을 때는 경쟁입찰로 선정해야 되냐? 학교 공장 용지로 직접 이용한 자에게 원유를 공급할 때는 경쟁 입찰 방법을 통해서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몇 회 이상 아무도 살려고 달라들지 않으면 유찰됐다고 하냐?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익계약법으로 선정해서 원형지 주어도 돼요. 2번 원형지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을 매겨 감정을 매겨놓고 거기다 만약 시행자가 기반시설 도로 같은 설치 공사비용을 들였다면 그걸 더해 그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협의해서 결정한다. 그게 중요해. 감정가격에다가 더한 금액을 기준, 기준에다가 하면 기준. 3번. 이 원형지를 공급받아서 학교 진다, 공장 진다, 그때게 그 원형지 개발자가 인허가 받으러 다니까 원형지 공급했던 시행자가 다 해줄까? 시행자가 다 해줘요. 누가 해준다고? 시행자가 해준다. 3번. 시행자가 원형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 등 신청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를 담당 처리해준다. 그 다음에 6번 이 수용 3방식에 의한 도시발사업으로 조성된 조성토지 공급이 나와있죠. 이때 이렇게 봐보세요. 여기가 수용 방식으로 다 끝났어. 수용 방식으로 다 끝나가지고 바로 조성된 토지가 나왔다. 그러면 이때 지정권자한테 가서 중검사 받습니다. 시행자가 중공사 끝나면 공사완료 공고해요. 공사완료 공고가 있으면 이제 이 조성된 토를 시행자가 공급할 수 있어요. 시행자가 공급해서 팔아먹는단 말이죠. 공급할 때 일단 이 가격을 싸 매겨. 가격을 매긴데 무슨 가격을 매기냐? 감정평가표 다 동원해가지고 매겨요. 그건 이제 감정에 나와 있죠. 감정가를 기준해서 경쟁 입찰로 붙여요. 그래서 최고가로 입찰한 자에게 팝니다. 원형지 공급, 예, 조성 네트워크를 공부할 때. 근데 이때 시행자가 이 조성 네트워크를 공부할 때는 공급 계획서를 먼저 작성해서
이렇게 공부하려고 합니다라고 자유를 신경으로 칭했던 지종권님한테, 중급서를 내줬던 지종권님한테 제출하고 공급서 팔아먹어요. 이때 팔 때는 원칙은 경쟁 입찰. 그런데 외적으로 법정된 땅은요, 추천방으로 분양할 수도 있어. 추천방으로.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공부할 수도 있어요. 수의계약. 그리고 아까 최저가격이 감정가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감정가격 이하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게. 감정가격 싸게. 자, 그걸 먼저 보겠어. 6번에 1번 수용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의 가계평가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러나 2번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조성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용도의 토지도 있다. 어떤 용도로 팔 때는 싸게 팔아도 되냐? 학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용지, 공공청사 용지. 특히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무료의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무료, 그 말 중에. 유료의 사회복지시설은 안 돼. 그게 중요해. 유료로 사회복지시설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경쟁입찰로 매각해야 되지. 감정가 이하로 안 된다. 이게 키포인트고 남은 통과. 마지막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그 말 체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3번에 1번. 시행자는 조성 토지 공급할 때 조성 토지 공급 계획 작성해가지고 지정권이한테 제출한다. 그리고 넘어가요. 넘어가서 보면. 106페이지. 그래, 제출하고 나서 원재건 경쟁 입찰로 최고가 입찰한 제 파는데 2번, 3번이 중요해요. 추천방으로 분양할 수 있는 토지 4개를 남겨야 돼. 특히 1번 잘 나와요. 330점부터 이하인 단독택 건설은 추천방으로 분양할 수도 있다. 공공장용지, 주택부성 공공택지, 군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이거 받으시고. 2번, 3번. 수의협방으로 공부할 수 있는 토지도 있죠. 학교, 공공청사, 이런 일반에 분양할 수 없는 공공유를 국가 지자체에게 공급할 때. 그 다음에 3번, 토지상환증을 가져온 자에게 토지상환해서 줄 때. 그리고 6번, 바로 경쟁입찰 추천물경과 2회 이상 유찰된 땅일 때는 수익약 방법으로 공급이 됩니다. 107페이지. 이 107페이지 있는 것은 공법상, 도시개발법상 여러 가지 도움요건이에요. 이건 꼭 시험에 출제되는데 이것만 잘 구분해서 암기해 놓고 있으면 한 번에 맞힐 거예요. 먼저 다 했던 겁니다. 이제 금방 다 했던 건데, 1번 민간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했다 체크. 민간 시행자입니다. 민간 시행자 뭐 토지 소자 이렇게 써봐요. 토지 소자. 토지 소자 같은 친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서를 내려고 그래. 제한. 지정 제한했다 포인트. 그때는 총수는 필요 없어. 면적, 토지 면적에 대상 토지 면적에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가려고 지상구자의 동의 받아들이면 되고 총수는 필요 없어요. 2번과 3번을 묶어요. 2번과 3번 같죠. 동요건이. 아까 했어.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환지 방식을 정해서 사발하는 대로 개발을 수립한다. 그럴 때에는 동의를 받아야죠. 면적 3분의 2와 총수 2분의 3 동의를 받아라. 다만 시행자가 누굴 때는 동의받지 않고 개발계획 만드시냐? 국지. 그거 아까 했고. 3번. 이 도시개발조합 만들고자 토지 소자가 지정권자한테 설립변경 신청할 때는 똑같아. 면적 3분의 2와 총수 2분의 3을 동의서 받아서야 설립변경 내준다. 4번 아까 했어. 민간 시행자만이 수용할 때 동의받아야 된다. 면적의 3분의 3을 소유해야 된다. 그게 차이가 있어요. 소유하고 그것도 중요 편해. 면적의 3분의 3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3으로 동의를 받아야 민간 시행을 수용할 수 있고, 근데 국지종공은 바로 이런 동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5번은 볼 필요 없어요. 6번 토지소유자가 신청해 동의해야 나 땅 안 줘도 돼요. 환지 방식일 때 나 환지 안 받고 돈 받고 나갈래요. 이렇게 토지소유자 신청 동안이 동의 동안이 이런 신청과 동의하에 해당 토지 전비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렇게 이 땅이 지금 갑의 땅이에요. 갑의 땅인데 갑이 다 환지 안 줘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의 땅의 을이 임차권자예요. 그러면
임차권자가 바로 임대차 기간 안 끝나면 값이 이 환지 방식으로 도시벌 끝나가지고 받았다 환지 그러면 자녀가 여기서 사용시켜야 되거든. 가서 근데 임차권자가 있는 땅인데 값 토지세다 땅값 받고 그냥 나갈 테니까 환지 안 해도 되어라고 신청을 했어. 이렇게 또 동의서 줘버렸어. 그때는 임차권자 있을 때는 임차권자의 동의도 꼭 얻어야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지. 임차권자가 동의서 안 주고 땅 주세요 환지 주세요 나 자녀가 여기서 사용시켜 할래요 그러면 환지 줘야 돼. 알겠죠? 누구 동의 꼭 받아야 된다고요? 임차권자. 그게 아주 중요해요. 토지 소유의 신청 동의하에 해당 토지 전부 일부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긴 하나 다만 해당 토지에 임차권자 있으면 반드시 임차권자 동의를 얻어내야만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고 만약 그자가 동의서 안 주면 환지 지정해서 임차권자를 보호해 줘야 된다. 이렇게 정확히 하셔야 돼요. 머리를 팍 털려야 돼. 그래서 잘 됐죠? 그러면 오늘 일정 끝났어요. 108페이지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이거 하고 정비법을 쭉 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너무 세게 하면은 힘드니까 오늘은 몸 좀 풀고 다음 주에 세게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세게 할 때 가고 오세요. 자, 수고하시고 다음 주에 안녕히 가십시오.